안녕하세요. 세터의 디렉터 호철입니다. 날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옷차림이 좀 가벼워지다 보면은 우리가 뭐 목걸이도 차고 액세서리들이 조금 더 눈에 띄기 마련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도 풀렸겠다 액세서리 추천편을 준비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지부터 뭐 팔찌, 키링 혹은 목걸이 다양하게 추천드릴 거니까 영상의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보고 가세요. 첫 번째는 이제 오르또라는 브랜드인데요. 실제로 이 브랜드는 이제 실버 주얼리를 세공하는 형태의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저 최근에 하나 구매했어요. 오르또에는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 이 커플링이라고 제가 대표님께 들었고요. 실버 위에 작은 다이아랑 세공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이런 커플링? 조금 헤리티지도 있고 오가닉한 형태의 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던 반지는 저희 시그니링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브랜드나 가문의 직인 같은 걸 반지로 찍었거든요. 그런 게 좀 시그니링의 형태인데, 오르또에서 나오는 것 중에 더 선 08RI라는 버전인데 저 요거 샀거든요. 요게 이제 실버랑 동 이 두 개로 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제품 자체가 오가닉한 매력도 있고 조금 보헤미안스러운 매력도 있습니다. 다음 거 추천드릴 거는 저는 스푼링 형태인데요. 스푼링이 뭐냐면은 옛날에 노예제도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서로 이제 뭐 사랑의 징표로 반지 같은 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의 식기가 은식기거든요. 그런 식기 같은 걸 접어서 말아서 만들었던 반지들이 조금 헤리티지 있는 스푼링이거든요. 조금 형태가 유니크해요. 이렇게 좀 접혀서 반지가 오픈 형태이고 어떤 각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오르또에 이제 스푼링이 생각보다 진짜 싸거든요. 이거 다 실버인데 94,5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르또는 제가 국내에서 찾은 브랜드인데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뛰어나서 한 번쯤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두 번째 브랜드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해외 브랜드예요. 와코마리아라는 브랜드인데 이것도 시그니링인데 조금 심플한 형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맨즈에서 액세서리 할 때 막 골드나 번쩍번쩍한 거를 하는 게 사실 스타일링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아 난 좀 그래도 센 게 좋다, 난 스트릿코어가 있다, 금목걸이 찰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예외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심플한 형태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실버에 오닉스 검정 색깔 심플하게 딱 들어가 있는 형태라 맨즈웨어 뭐 입으셔도 되게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냥 손이 허전할 때 끼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 추천드렸고, 팔찌 바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번에 룩북 할 때 약간 이렇게 클래식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시계를 너무 채우고 싶어서 넘버링 시계를 두 개 구매해서 룩북에 사용했었거든요. 가격 176,000원, 지금 20% 세일하고 있거든요. 블랙레더에 실버, 골드에 브라운 두 가지 종류 나오거든요. 천천히 보시고 조합해서 구매하시면은 되게 예쁘게 차실 수 있다. 요 품질은 제가 사봐서 조금 보장 드릴 수 있고, 자 이제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사실 아까랑 되게 비슷한데, 요즘에 보시면 정말 한 10명 중에 5명은 애플워치 차시는 것 같습니다. 뭐 애플워치든 갤럭시 워치라고 부르나요? 이 두 가지를 되게 많이 차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타임플립과 협업해서 만들어본 시계 스트랩이 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세터 타임플립 클래식 레터 스트랩 오가닉 베이지 컬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거 디자이닝 할 때 어떤 스트랩을 고객님들이 제일 잘 차실까 당연히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가죽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해드려야겠다가 좀 기조였어요. 이게 애플워치 스트랩 보면 좀 실리콘 밴드, 뭐 스포츠 스트랩, 그 다음에 뭐 메탈로 된 자석 스트랩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세터에서 이왕 만들어 드린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오가닉하고 이런 기조가 있으니까 제일 예쁜 색깔 가죽으로 심플하게 만들어 드리면은 데일리로 착용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제품이라, 요거 이제 보시면은 그냥 심플해요. 스티치 예쁘게 놔져 있고 바늘땀으로 잘 꾸며져 있고 요 두 가지가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화려한 것보다는 손에 뭐가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요 안에 있는 애플워치 스크린도 저희가 디자인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 배경에 되게 예쁘고 클래식한 형태로 디자이닝 돼 있어요. 여기다 탭핑하시면 NFT로 요 스크린이 들어오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목걸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아무래도 목걸이, 남자 목걸이 뭐 사야 돼요? 어떤 거 차는 게 트렌드예요? 하면은 모두가 다 답을 알 거라 생각해요. 사실 진주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심플한 형태의 진주 목걸이들을 많이 이제 추천드리다가 오늘 그래도 추천하는데 뭐 추천해드리지? 이런 걸 보다가 핫톤 랩스라는 브랜드의 담수 진주 목걸이입니다. 알들의 사이즈가 일정에서 균일하게 된 진주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진주는 좀 못난이 진주고 어떤 진주는 예쁘고 이것들이 이렇게 좀 편차 있게 만들어진 목걸이인데요. 저는 좀 편차 있게 만들어진 목걸이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감성들 사이에서 조금 빈티지한 멋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목걸이 구매하실 때 이렇게 진주로만 디자인되어 있지만 그 진주들의 좀 크기 차이가 있는 형태를 선택하면 조금 더 세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목걸이는 제가 차고 있는 요겁니다. 이게 소재 같은 경우는 서지컬인데 그 실버 오알 도금이라고 해서 실버 색깔을 저희가 낸 거거든요. 그래서 착용하시면 그냥 이렇게 심플한 형태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무겁거나 그렇지 전혀 않아서 그냥 데일리웨어에 목에 뭐 하나 걸까? 요 정도 하실 때 진짜 차기 좋은. 그리고 디자인도 이게 지퍼 플러 디자인이라 지퍼 헤드 형태예요. 그래서 뭐 호불호를 탄다기보다 뭐가 달려있네? 요런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요 넘버링의 목걸이도 펜던트 형태입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곰돌이가 달려있는데요. 요 곰돌이가 제가 실제로 봤을 때 팔다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키치하고 귀여운 매력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요 넘버링 목걸이도 추천드리고 소재가 실버라서 요게 가격이 24만원 정도 하니까 아무래도 그건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에어팟 케이스를 추천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솔직하게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은 에어팟 케이스 추천하면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 수십만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없는 것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1번 마르니의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마르니에서 나오는 토드백의 소재인데 요걸로 에어팟 케이스 키링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뭐 봉제나 이런 거보다는 이게 마르니의 좀 시그니처 있는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이 토드백이랑 요게 세트라서 요거 하나 갖고 다니시면은 에어팟을 요 스퀘어백 같은 형태에 잘 넣어서 가지고 다니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에어팟 케이스는 세터라는 브랜드의 상품인데요. 예, 보시면 사실 저 이게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잘 열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한번 있어서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든 상품이죠. 고객님들한테 예약 배송 상태에서 오픈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팔리는 이상한 상품입니다. 심지어 예약 배송일이 5월 26일이에요. 저희 공장에서 제일 빨리 갖고 들어올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피아노 리얼 레더 혹은 다른 컬러들의 가죽들을 사용했고 그 가죽에 꽤 좋은 완성 자재들, 금속 자재들을 이제 달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좀 목적이 우리 고객님들이 에어팟 이렇게 딸랑딸랑 그냥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 이것조차 조금 고급스럽게 가지고 다니거나 내 핸드백에 넣거나 어디에 가방에 걸거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니즈에서 시작된 디자인이었거든요. 되게 예쁘게 나의 테크웨어를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추천드리고 뭐 이런 액세서리들도 이제 키링이나 여름에 티셔츠에 매칭하시면 그래도 원포인트 스타일링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번은 이제 벨트라서 제가 요거는 관점을 좀 정리하고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검정색 벨트가 없어요 라는 고객님들이면 그냥 첫 번째 벨트는 무조건 심플한 걸 사는 겁니다. 뭐 두께도 적당하고 버클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한 선에 심플한 걸 사는 걸 완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돈이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헤드메이너의 상품입니다. 가격은 $340 정도 되고요. 가죽은 이탈리아 생산 제품이라고 하니까 퀄리티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벨트는 생각보다 많은 무게에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심플한 형태의 좀 헤드메이너 제품 정도면은 퀄리티도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벨트부터 제가 이제 좀 디자인 톤 앤 매너 있는 걸 추천드리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되게 관심 있는 거는 얇은 벨트입니다. 요즘에는 막 젠더리스 시장, 뭐 남녀 룩의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 되게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맨즈도 얇은 벨트를 찹니다. 그래서 얇은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차는 게 조금 멋스럽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액세서리형 벨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시면은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인데 $285고요. 이제 센치별로 제품은 있으니까 허리에 맞춰서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얇은 벨트보다 뭔가를 더 원한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추천하는 게 세터의 벨트 제품입니다. 세터의 벨트 제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형이고 하나는 디자인형이거든요.
오늘 디자인형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자인형 보시면은 벨트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벨트 한 장이잖아요. 벨트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세터 벨트는 두 개로 이렇게 떨어졌다 붙였다 될 수 있어요. 잠금하는 포인트가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지금 사진처럼 앞에선 버클로 잠그고 옆에서는 이렇게 끼는 홀더로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벨트를 마치 두 개를 겹쳐 찬 듯한 느낌으로 스타일링 하실 수 있고, 또 이 벨트가 되게 얇게 나와서 남녀 전혀 문제없이 찰 수 있거든요. 길이 조절도 두 번이나 돼서 되게 자유롭게 차실 수 있고, 요게 이제 심플한데 내가 조금 감도 높은 스타일링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렇게 저는 세터 벨트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 정도 디자인도 약한데? 하시는 분들 100% 있을 거예요. 나 진짜 센 벨트 원한다, 나에게 센 벨트를 달라 하시면은 전설이죠. 이제 토가의 아카이브 벨트인데 메탈 버클 벨트라고 되어 있어서, 토가라는 브랜드는 아까 오르토처럼 세공을 정말 잘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벨트에 그냥 세공을 해놨습니다. 이 벨트에 있는 금속 장식 자체가 세요. 여기에 되게 앤틱한 문양들, 바로크 시대의 문양 이런 것들 다 새겨놨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 이거 구매 실물로 보시면 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벨트가 센 게 좋아요, 호철님 추천해주세요 하시면은 요 토가 벨트로 스타일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심지어 토가 벨트도 두 장이에요. 끈 조절이 되게 길이가 자유롭게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스타일링 하시면 우리가 이제 여름 시즌에 반팔티 하나 입거나 지금 저 입은 것처럼 그냥 기본 니트 한 장 입는다던가 했을 때 고객님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스타일링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방식은, 액세서리는 하나만 하자. 잘 봐요. 반지 끼고, 팔찌 끼고, 목걸이 찬 다음에 벨트 차고, 에어팟 케이스 차잖아요. 이거는 너무 과해요.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나는 벨트 좀 그런데? 목걸이만 차세요. 나는 손만 좀 꾸미고 싶어. 그러면 반지 한쪽, 반대쪽에 팔찌 정도. 한쪽에도 다 끼지 마요. 나는 에어팟 케이스를 키링처럼 달 거야. 라면은 키링도 딱 하나만. 그래서 원포인트로 액세서리를 사용하시길 바라고, 뭔가 옛날에는 남자가 무슨 액세서리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란 거. 그러니까 너무 과하거나 너무 컨셉추얼하거나 너무 키치하지만 않다면은 올 여름도 자신감 있게 스타일링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